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안 좋았죠? 지금 연일 3일째 하락하면서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어렵게 대응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박스권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지수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장에 어떻게 견딜 거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결국 기업의 가치와 실적이 커지는 종목은 사실은 뭐, 그죠? 시간이 지나면 다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의 수익을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가를 보면 떨어지니까 참기 어렵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주식 투자를,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갈 것이냐가 가장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가 사상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저희가 카카오뱅크가 시초가를 돌파해서 돌파해서 나가면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있고 공모주에서 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7만 5천 원에다가 시스템 매매로다가 일단은 매도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갈지는 우리 시장이 안 좋아서 더갈수 있을지 저는 뭐 이런 뭐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모습이라 우리는 차익 실현을 지금 7만 5천 원에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더 갈지는 뭐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가치가 일단 고평가됐기 때문에 오늘은 음봉이 나오면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나가자. 그래서 다팔려 아니면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은 버텨도 좋다. 그렇지만 항상 그래서 시스템 매매로다가 7만 5천 원 내놓고 매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죠? 왜 지수가 17, 24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막판에 좀 올라왔는데요. 그것이 누가 샀는지 한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막판에 지금 매수 가담을 하는 걸 보였었는데요. 오늘 한번 보죠. 예, 코스닥은 막판에 이 2시부터는 매수 가담을 했고요. 코스피는 뭐 끝까지 매도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는 없다. 그다음에 기관은 저 코스피를 막판에 좀 매수했는데 코스닥은 뭐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개인들이 주로 예. 아침부터 개인들이 쌍끌이로 매수했는데요. 2시 넘어서는 코스닥은 좀 파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뭐 지금 3일째, 4일째 조정했나요? 조정하면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가 나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시장인 겁니다. 시장을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갈 거냐.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시스템 매매로다가 일단 7만 5천 시스템 매매로 매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특히 이제 실적 장세, 실적 종목이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면서 아직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조정을 받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빠도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실적이 나빠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전체가 시장이 좀 약세 국면이다. 박스권에서 그저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로 가는데 우리는 계속 몇 가지 종목들을 오늘은 또 강하게 나간 종목도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뭐 슈퍼사이클 끝났다 어쩌다 그러는데 지금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죠. 예. 참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저는 좀안 가는데요. 아니,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을 무슨 슈퍼사이클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지금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끝났나요? 또,
다음에 또죠 뭐죠? 하나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이 반도체 끝났나요? 또 SK 머티리얼즈. 이건 뭐 상당히 이렇게 가 있는데 지금 끝났다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오늘 뭐 특이한 것은 이제 한솔 케미칼이 또 신고가를 했는데요. 이게 반도체 종목이죠. 그죠? 반도체 종목인데 오늘 그 차세대 먹거리가 뭐죠?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에 대한 실리콘 응극제로 공장을 착공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강한 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PCB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차량용 반도체, 이제 MCNEX가 수익이 나빠졌던 이유가 뭔가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운하죠. 그죠?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지금 차량용 반도체부터서 PCB 반도체,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차세대로다가 DDR4에서 DDR5로 아마 3분기 정도에서 또 변모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내년에는 반도체 장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봐서 반도체 장비들을 들고 가면 수익이 더 커질 거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끝났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언제나 경기라는 것이 팬데믹이 오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제일 먼저 경기 살아날 때 가야 되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반도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뭐 어쩌저쩌 끝났다고. 아니 주가가 안 가야 끝난 거지 주가가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액면가가 지금 무려 400원짜리 주식에 아니 그 100원짜리 주식에 지금 8만 원이 갔으면 5천 원일 때 얼마 가냐 하면 지금 400만 원 거린 겁니다. 400만 원거리면 상당히 비싼 거죠. 그럼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100% 수익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얼마 가야 돼? 16만 원 가야 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5천 원짜리 주식이었을 때는 800만 원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쉬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비싼 주식을 고가 우량주가 그죠? 고가 우량주를 갖다가 수익을 내고자 예. 뭐 가난할수록 고가 우량주를 사야 된다. 그건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가난할수록 고가 우량주를 산다. 그럼 삼성전자를 지금 사가지고 800만 원갈걸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은 수익을 별로 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달리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 뭘 사야 되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주, 소부장 기업들을 사게 되면 여러분이 수익이 더 커진다는 거 생각하고 그걸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더 커지고 바람직한 투자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잘못된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가 아니고 많이 유튜브에서 뭐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이거 잘못된 방법이구나. 이래서 개인들이 지금 575만 명이 삼성전자에 몰두하고 있던 거고요. 삼성전자에 모두가 수익 낸다고 거기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투자자가 우리나라 투자 인구의 50%가 넘는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은 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몰빵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얼마 예. 563만 명? 563만 명이 무슨 짓을 했다? 1, 2, 3 종목을 갖다 몰빵 투자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몰빵 투자가 돈을 버는 게 쉬운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를 빨리 팔았으면 제 말대로 팔고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을 샀으면 수익이 더 커졌는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 또한 이제 한솔 케미칼이 계속 실리콘 응극제를 생산한다고 그래서 오늘 강하게 신고가를 했고요. 그죠? 여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종가 매수를 했는데요. 반도체 종목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서 박스를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종가 매매를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 수익이 나 있냐? 예, 오늘부로 이때 종가 매수는 여기서 했거든요. 종가 매수로 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66%나 있습니다. 아니 물론 뭐 여기서 산 사람은 수익이 더 많이 났지만 종가 매수를 최근에 했을 때도 지금 66%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다음에 언제 개별 종목으로다가 이제 오늘 급등 나간 것이 푸드나무가. 그러면 얘가 그냥 갔느냐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유료 방송에서 공부를 했지만, 자, 여기서 매수해서, 그죠? 매수를 갔는데요. 가다가, 그죠? 떨어졌죠. 근데 이걸 다 참아낸 거예요, 고통을. 참아내고 보상받고 또 나간다, 매수 들어가라. 그래서 이렇게 나간 거지.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나간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고통을 참았기 때문에 이 보상이 온 거잖아요.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주식이라는 거죠. 주식을 자꾸만 손절매하거나 잘못된 매매를 해서 단기 매매로 자꾸만 몇 프로 먹는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갔을 때이 돈이 벌써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수익률이 장난 아닙니다. 1,000만 원만 담고 갔어도 벌써 180%면 1,800을 버는 겁니다. 그 100만 원, 50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먹겠다고 아우성 치다가 깨지는 것보다 머무르고 그냥 1,000만 원씩 질렀다가 단타 치다가 손절매하고 오늘 같이 시장이 흔들리는 날은 손절매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아프죠. 물론 중장기 투자는 떨어졌으니까 그냥 떨어진 대로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동업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단기 매매가 아니잖아요. 동업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내가 주식을 매도한다고 그러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큰 수익 내지 못하고 매일 예, 어려운 국면을 겪게 되고 그죠? 우리는 가족하고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단타에 미쳐 있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타에 미쳐 있으면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의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트레이더를 해서 돈을 매일매일 보나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족께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행히 돈을 좀 벌었으면 예, 가족한테 기분이 좋아서 잘할 수 있지만 돈을 까먹은 날은 가족한테 함부로 대하게 되고 가족의 큰 소리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그걸 벗어나고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야 우리 유료원에 한 분이 있었으면 직장 다니는데 그죠? 직장 나갔다 들어와서 무슨 일을 벌렸는지 아시죠? 직장 나갔다 야밤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낮에 12시면 퇴근합니다. 그럼 퇴근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문 닫아 걸고 무슨 일을 하죠? 예, 문 닫아 걸고 단타를 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립니다. 가족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미쳐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시간에 12시에 들어와서 예, 단타를 치다가 회사에서 다 밥을 먹고 들어와서 단타 치다가 돈을 땄으면 그래도 기분 좋아서 뭐라 그러겠지만 돈을 잃었을 때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소리 나오겠죠. 또좀저 언짢은 소리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죠? 들이받겠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어느 날부터 제 방에 와서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됐을 때 아내가 뭐란 얘기를 하죠? 어, 당신 요즘 바뀌었어. 당신 왜 요즘 변했어? 그래서 아, 무슨 소리야? 나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당신 변했어. 왜 그렇죠? 전에는 트레이더 한다고 난리 치다가 안 하니까 그냥 퇴근해서 아내한테 어쩌고저쩌고 자녀한테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월급 타면 내가 좋은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저거 떨어지면 더 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주식 투자 방법이 바뀌어 버리니까 가정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변했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라는 방법입니다. 그 투자를 갖다가 거꾸로 갔다면 여러분도 지금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가정을 진짜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건지
트레이드 하다가 가정을 지금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신신당부하지만 그런 매매 방법을 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다고 저는 절대 보기 어렵다는 거죠. 10%도 안 된다는 거죠. 틀림없이 여러분이 돈을 잃었을 때는 가정이 불협화음이 나오게 돼 있고 땄을 때만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되고 거기에 그저 딸린 식구라든지 아내라든지 남편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 방법을 제발 바꾸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기업을 믿고 투자해서 시간이 경과했을 때 돈이 일하게 하면 결국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되고 여러분은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가정에 충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투자 방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저는 신신당부 또 신신당부합니다. 저도 다 경험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성으로 가는 길 꿋꿋이 참아내고 우리 유련도 사가지고 떨어졌다가 그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꿋꿋이 참아냈기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난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행복 투자가 아니라 그저 엉망진창인 투자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 보인다. 생활비를 벌어 해서 주식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 갔을 때 간호보조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시는 분이 사업을 해서 5억을 벌었대요. 그래서 두 부부가 단타를 치고 있는데 지금은 까먹어서 7,500 남았다. 아침부터 두 부부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죠? 트레이더라고 생활비를 벌겠다고 결국 그 기업, 그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두 분 다 엉망진창이 된 거죠. 예, 5억이라는 돈을 까먹고 이제 7,500 남았어. 7,500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잘못된 방법. 또 하나, 몰빵 투자에서 이런 종목에다가 참 저도 들었는데, 가정의 돈을 남편 돈, 아내 돈, 그 다음에 자녀들의 돈을 갖다가 몽땅 갖다가 여기다가 몰빵을 했습니다. 주가는 떨어져 손실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참 답답한 게 여기다 그냥 천만 원 담아서 잃어버릴 생각이 있다면 그죠? 천만 원만 잘못되잖아요. 근데 가정의 돈을 다 모두 아니 삼성전자도 담고 여기도 담고 저기도 담고 그 다음에 뭐죠? 뭐 요즘 잘 나가는 에코프롬에도 담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죠? 뭐 유진테크도 담고 골고루 천만 원씩 담았다고 그러면 아 얘가 천만 원 잃어도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돈을 잃을 가능성이 없는데 여기다 몰빵해놓고 가족 돈을 몽땅 다 몰빵해서 주가 안 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가정이 편안할까요? 자 이런 것들의 투자 방법을 빨리 바꾸시고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꾸준히 참아냈더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아냈던 겁니다. 이 고통을 참아냈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이 오는 것이 대부분은 이렇게 했다가 안 가고 그러면 다 잘라버리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안 갑니다. 전문가님 잘라버리다. 그러면 딱 나가죠. 그러면 아 참아야 되는데 우리 이런도 전문가님 우리 딸을 갖다가 직장 다니는데 돈을 갖고 와서 제가 투자하는데 안 가서 서운했는데 또 가니까 아 딸한테 이제 용기백배하게 얘기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도 주식 때문에 왼수가 되고 가정이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투자 방법을 하루빨리 바꾸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시장이 또 롤러코스터로 상당히 힘들 때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것은 다 뭐냐 하면 구글이 그죠 유튜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이 결국은 예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그저 가정이 원만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